네, 안녕하십니까.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찾아뵙는 아프리카 병원 닥터 솔전 또 이재란TV의 톡두건강 합동방송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신경외과 전문의 이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101회 우리 하지정맥을 피할 수 없나 주제로 우리 지금 방영을 하고 있죠. 저 보조진행 맡은 이진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모신 선생님은 네. 뭐 대단한 분 모셨습니다. 한영기 연세예술원 원장님이십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뭐좀 정맥류에 대한 얘기를 오늘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네. 합니다. 네. 연세예 이제 사회과 의사시면 또 하지정맥류의 선구자시잖아요, 선생님께서. 야, 네. 그러니까 지금 아예 하지 정맥류 마시니까 나는 네. 아시죠? 네. 국내 1호 중국 진출 네. 아, 의사십니다. 예. 1호. 1호. 오. 예. 여기서 시작해서 많은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선생님들이 다 중국에 줄을 이어서 진출했구나. 가시게 됩니다. 네. 선생님 교두보를 네네, 마련하셨네. 교두보를 마련하셨죠. 골프의 그리고 한국에 이제 대련 병원이 2000년도에 오픈을 했고요. 21년 됐고요. 저그 후에 5년 후에 중국 북경에 병원에 지금 있고 그래서 두 개가 있습니다. 아이고, 와. 한국보다 더 많네, 중국에. 네,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S 의원 정도만 차리고 중국에서 네. 병원가 보고 그냥 하시고. 네. 선생님 병원 인정맥류의 진단과 치료. 예. 그래서 선생님 스웨덴에서 유학하셨고, 아이고, 젊으셨네. 네, 저 때문에 예. 머리가 까맸습니다. 네. 선생님 맞아요? 요즘 저 어시스트 수석장에 있는 분이 선생님 같은데. 예. 요즘 20대 올리는 사진이 네. 네. 이분이 이제 독일에서 저를 정맥류로 아, 네일 교수님이시구나. 네일 교수님한테 이제 주로 그 하지정맥류를 배웠고 네. 그리고 15년 후에 한국에 초청해서 제가 사은 행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그 하지정맥류를 진단할 때 초음파를 쓴다는 걸 생각도 못할 당시에 세계적으로 그 하지정맥류 초음파 진단의 대가세요. 미셸 샤덱 교수라고 이분이 쓴 책을 보고 컨택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게 도대체 어떤 네. 병인지 얘기를 좀 풀어주세요. 네, 하지정맥류라 하면 요즘은 참 많이 하는데 처음엔 하지정맥류라 하면 뭔지를 모르신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다리가 이렇게 이 힘줄이 울퉁불퉁 이렇게 튀어나온 거 지렁이 같이 그게 하지정맥류예요. 근데 이제 그게 왜 생기느냐, 뭐 지금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뭐 오래 서서 일하는 직업, 그다음에 여성분이 남성보다 세 분이 많고, 그다음 과체중인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어머니나 아버지가 정맥류 했을 땐 본인한테 생길 확률이 30%예요.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 이런 것들 때문에 판막이 약해지는 거죠. 판막이 약해지면 피가 아래로 쏟아져 갖고 이런 식으로 꼬불꼬불 튀어나오게 되고, 맨 왼쪽 그림을 먼저 보시면 뭐 제일 왼쪽 거는 실핏줄이 터진 거예요. 아주 살짝 이렇게 만져서 표시를 해도 될까요? 이게 이제 실핏줄 터진 거고, 이제 점점 심해지면 피가 커지는구나. 이제 쏟아져 갖고 이렇게 뱀이 다리 튼 것처럼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맥류가 생기는 원인은 이 판막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통행으로 정맥피라는 건 쓰레기 또 여러 가지 노폐물을 싣고 올라가서 심장에서 다시 콩팥에서 걸러지게 돼 있는데, 요 올라갈 때 열리고 내려올 땐탁 닫아줘야 되는데, 정맥류 했을 땐이 판막이 망가진 거예요. 판막이 망가져서 밑으로 역류가 피가 되는구나. 쏟아져 내려오니까 압력이 높아지게 튀어나오게 되죠. 이제 혈관이 튀어나오게 되면서 꼬불꼬불꼬불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 혈관은 이렇게 일자로 쭉 뻗어 있는데 속의 그림이죠. 이제 초기 단계는 이렇게 꼬불꼬불 튀어나와 갖고 지렁이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더 튀어나오면 이제 완전히 뭐 꼬불꼬불한 것이 뱀같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를 이제 정맥류 단계별로 이렇게 이제 그려본 거죠. 오래 약사 또뭐 가시면서 오래 네, 또 마트 같은 데 서서 마트에서 일하는 파시는 사람들, 분들 예. 이런 분들 잘 생기죠. 실제로 환자들 보면 다 네. 그런 직업이 많습니까? 네. 외과 의사들도 많겠네요. 네, 외과에서도 꽤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하는 아, 요거는 이제 진단을 하는 건데요. 네네. 직접 네, 초음파를 보면서 일반 CT나 MRI는 진단이 잘안 되는데, 초음파를 보면은 피가 이렇게 밑으로 쏟아져 있고, 그래서 이게 역류처럼 2초 이상이면은 쏟아지는 소리 역류 이제 정맥류
주변에 이렇게서 이렇게 결정을 했고 명류 음이 잡히는 거. 네, 시카고에 피가 쏟아지는 소리. 아니 이제 명의신데 닭보면 알아야지 꼭 이게 총을 써야 됩니까? 속의 거는 잘 안 보입니다. 겉에 건 보여요. 네. 그래서 정맥류를 이렇게 보면 분류를 해보면 처음엔 실핏줄, 그다음에 2번 그림은 냉면빨굵기예요. 그래서 제가 냉면빨이라고 별명 붙였고. 네. 3기는 라면빨, 뿌른 라면빨. 거. 라면빨, 아, 그렇다. 4기는 우동빨. 그러니까 5기는 네? 애기들 손가락 굵기. 아이고. 네. 아이고야. 그리고 피가 이제 계속 밑으로 쏟아지게 되면은 이 밑에 노폐물이 올라가질 못하니까 주위 세포들이 지저분해지죠. 이게 염증이 생기고 썩어요. 괴사가 됩니다. 괴사가 됩니다. 자, 설마 6기까지 오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한국은 그래도 좀 정맥류에 대해서 요새는 인식이 많이 돼갖고 좀 덜한데요. 네. 중국은 아직도 많아요. 와. 저 그때 스킨그래프트 피부 이식을 해줘야 되나요? 대부분은 안 해도 되는데요. 이제 일단 그 근본 원인인 정맥류의 역류를 잡아주면은 그다음에 스스로 잘 낫습니다만은 아주 심한 경우에는 피부 이식해야죠. 네. 그래서 이제 합병증이라는 게 이렇게 정말요? 피부염이 이제 생기고 염증이 생긴 경우들이 꽤 있고 피부 변색이 되고 이렇게 뭐 쉽게 피부 변색이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혈전성 정맥염이라서 썩어들어가는 경우도 꽤 많아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심각하네. 네, 영향이 생기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연형 분포를 보면은 네. 결국은 막 태어났을 땐 판막이 튼튼해요. 그러다 네. 오래 쓰다 보면 이게 이제 달듯이 달아서 네. 역류가 생겨서 조사를 해봤더니 30대에서 60대가 90% 이상 차지를 하고 그다음에 여성이 남성보다 한 3배 정도 많습니다. 왜 그러죠? 왜냐하면 오래 쓰다 보고 그리고 여성들은 이제 임신, 출산, 그다음에 또 월경 생리 현상에 의해서 판막이 그 호르몬 변화에 민감해요. 그래서 그게 쉽게 망가져요. 혈관 면이 약해지는. 판막 자체가 나달나달 되는 거죠. 예. 네. 젊어서 발생할수록 좀 안 좋겠네요. 이유가. 유전성이 강한 경우는 10대, 20대에서도 많이 생겨요. 부모님이 정맥류가 있을 때 오는 환자들도 많죠. 요거는 이제 집에서 내가 정맥류가 있나 보다 이게 특별히 아프진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걸 진단할 수 있는 8가지 항목을 했는데요. 혈관이 라면발처럼 꼬불꼬불하다. 이게 제일 대표적인 증상이고 그리고 혈관이 다른 사람보다 많고 거미줄 모양이고 혈관이 또 튀어나와 있고 다리를 올리면 아주 편안해지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혈관이 튀어나와 있다. 네. 네. 다리에 피부병이 생기면 보통 한두 달이면 다 좋아지는데 뭐 6개월, 1년씩 막 하고 다리가 남들보다 특별히 무겁고 붓고 그리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쉽게 피곤해지고 무릎이 자주 아프고 무릎이 아파요? 네. 아, 무릎이 아프다. 무릎도 이제 무거우니까 무릎의 이 마모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혈관이 라면발처럼 꼬부러져 나온 거 보면 거의 틀림없이 정맥류인데 세 가지 이상만 돼도 전문의 선생님한테 가서 진찰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 다리가 좀 다리가 굵은 대개 보면 다리가 굵은 사람은 네. 굵은 여성은 내가 혹시 이게 정맥류 의심해 그렇게 의심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오히려 또 살이 찐 사람들은 이제 튀어나온 게 안 보여요. 속에 숨어 있어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초음파를 보면 피하지방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는 초음파를 꼭 봐야죠. 근데 저런 사람들은 꽤 있거든요. 피부가 네, 저렇게 네, 네, 저 때도 이제 치료를 받으러 가야 돼요. 어떨 때요? 이렇게 이제 피부에 거미줄처럼 많은 피줄만 튀어나오지 않고 그냥 네, 정맥류가 네, 네. 있을 수도 있고 네.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맥류 네. 검사를 초음파로 해보면 피가 이렇게 쭉 쏟아지는 소리가 잡혀요. 역류 소리가 잡히면 정맥류고 그렇지 않으면 미용 치료는 이제 아니 근데 저 정도 아주 가는 혈관에서 네네. 문제 생긴 건데도 초음파에서 그게 나옵니까? 나옵니다. 그럼 치료를 네. 받아야 돼요? 저때도? 역류가 있을 땐 치료 받는 게 원칙이고요. 역류가 없을 땐 미용 치료로 속해 버리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네. 저건 그렇죠. 접착제 붙이죠 뭐. 네, 접착제 요법도 있어요. 치료법을 이제 네, 보면 치료는 혈관 경화요법은 이제 주사로 그 이 경화제를 집어넣어서 혈관을 막 모든 정맥류의 치료는 역류가 되는 걸 차단하는 거예요. 원리는. 뭘로 하든지 상관이 없는데 경화요법은 주사 약물을 집어넣는 거고
그다음 레이저는 레이저 이 관을 집어넣어서 레이저 쏴갖고 태우는 거고 혈관 접착술은 접착제를 집어넣고 막아버리는 거고 냉동 수술은 얼려버리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외과적인 수술도 있는데 그건 다 걷어내 버리는 거고. 그러면 그렇게 차단을 해버려도 네. 이 혈관 저 다른 서클레이션 때문에 네, 네. 괜찮다 이거죠. 네, 순환에는 문제가 없는 네. 이유가 뭐냐면. 네네. 혈관을 그 없앤다는 거는 주로 이제 표재정맥이 이제 해당되는 건데요. 네. 전체적으로 피가 올라오는 양의 이 100%일 때 정맥류가 생긴 그 혈관의 양은 10%예요. 혈류의 양. 아. 그리고 나머지 80 내지 90%는 심부정맥이라 아주 깊은 데에 있는 네네. 정맥으로 다 올라와요. 그래서 요거는 없애버려도 바로 또 우회로가 생겨서 상관없다. 네, 혈액순환에는 지장이 없어요. 정말 또 걱정하는 사람 많거든요. 네. 네. 그럼 이상하면 특시 수술을 네. 받는 게 답이네요. 제가 20년 넘게 네. 이걸 했는데 이상이 생겼으면 제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 있겠습니까? 지금 이 우유빛 나는 네. 걸 넣습니다. 이게 우유빛 나는 게 혈관 경화제인데요. 혈관 경화제를 주사를 하면 네네. 혈관이 이렇게 싹 없어져요. 신기하다. 네. 마술을 부리는 것처럼. 요거는 네. 이제 별명이 네. 지우개 요법입니다. 지우개 지우개 요법. 근데 이 주사기가 정확하게 그 혈관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런데 네. 이렇게 이거 초기 단계 같은데. 네, 초기 단계. 이때도 그렇게 하는군요. 네, 실핏줄은 요 치료가 가장 좋아요. 네, 부작용도 적고 입원할 필요도 없고. 정말 싹 없어지네. 네, 10분 동안 딱 작동하고 끝납니다. 프로포폴 같이 생겼네. 네, 프로포폴랑 비슷하죠. 예. 네. 그래서 뭐 이제 일기 같은 경우 실핏줄은 주로 이 주사 치료로 해서 없애는 거고요. 네. 이기 같은 경우도 주로 주사 치료나 간단하게 이제 뭐 조금 이렇게 차단하는 시술이 있어요. 그걸 한 하지정맥류 이기 치료 사례. 이것도 깨끗이 없어졌는데. 네. 아주 깜짝깜짝 놀랐는데. 비수술적인 요법이 제일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혈관 속으로 네, 접착제를 집어넣는 거죠. 접착제로 네, 순간 접착제예요. 네. 접착제를 집어넣어서 이제 막아주는 거죠. 야, 네. 저 정도 저 시술 받으려면 한 3개 정도 돼야 되는 거. 네, 한 조금 저거는 이제 중심 정맥.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건 저걸로 하면 안 되고요. 네네. 속에 이제 깊은 정맥을 이제 치료하는 건데 접착제를 쏴서 혈관 안에다 접착제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성형외과 전문이라 이제 저는 이 시술은 별로 잘 안 하는데 이물 반응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면 이게 나중에 굳어버리면 또 염증도 만들고 혈관을 찢어먹기도 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잘 안 하는데 어쨌든 요즘엔 유행하고 있는 지금 그래서 눌러서 접착을 시키는 건 정해졌어요. 아, 그거는 이제 눌러, 예예, 거기를 접착제 집어넣고 꾹 누르면 이제 접착제가 거기 딱 접착이 돼요. 그래서 이제 순간 접착제가 이제 굳어버리는 거죠. 네, 네. 네, 요건 이제 레이저인데 레이저는 네. 비교적 안전해서 이제 제가 주로 하는 시술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겉에 보이는 혈관보다는 속에 깊은 중심 정맥을 잘 보이네. 네, 네, 그게 이제 가이드 빔인데요. 가이드 빔을 보면서 태우면서 조금씩 내려오죠. 초음파를 동시에 보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네. 그거를 해서 이제 레이저를 쏘면 그게 굳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 웬만한 이거 안 아파요? 실력이 있어야지 저거 네. 하는 거지. 이거 함부로 하다가는 이게 초과상관 다티오 전신 마취랍니까? 아니면 아니요, 저 국소 마취. 마취로 네, 국소 네. 마취 해도 충분하고요. 네. 수면 마취로도 되고 네, 뭐 그렇게 통증은 네. 없나 보죠. 이제 이렇게 치료한 네. 사례인데요. 네. 라면발이 없어지니까 좋아하시죠. 그렇죠? 진짜 저렇게 깔끔하게 없어지는데 네. 네. 다리가 일단 하시고 나면 네. 그 역류 쏟아져서 네. 피가 고여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리가 가벼워지신다고도 말씀들 하시고 그다음에 이걸 하고 났더니 뭐 히프가 아팠던 게 좋아지고 무릎 아팠던 게 훨씬 가벼워졌어요. 그렇게들 많이 말씀하세요. 연세 드신 분들 많죠. 예. 네. 그다음에 뭐 이제 오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을 해서 네. 네, 네. 혈관을 걷어내는 게 그래도 가장 좋고요. 네. 근데 뭐 이런 경우도 저는 이제 부분 마취로 하니까 비교적 안전하게 하고 아우 나는 수술질이 너무 무서워 그럴 땐 잠깐 이제 수면 마취를 해드리고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궤양이 있는 경우는 주 원인을 제거를 해주고 역류를 잡아주면 스스로 좋아집니다. 아 이게 이식을 안 하고도 그냥 좋아지는 거예요? 네, 스스로 아물어버립니다. 지금 대부분 요새는 뭐 하지정맥류 있으면 다리가 아픈 줄 알고 는데 하지정맥류는 워낙에 아프지를 않아서 옛날에는 우리가 의과대학 다닐 때 하지정맥류 치료하라 그러고는 그 뭐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위암이라든지 뭐 큰 수술을 하는 거지 정맥류 병으로 안 쳤어요. 교수님들도 관심이 없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형외과 전문의가 국내 최초로 하게 됐죠.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뭐 조석기니가 어려운 나이를 많은 시절이니까. 그리고 미운 어린 새끼였어. 항문제만 내고 하기도 힘들고 진단법도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하지정맥류는 뭐 이게 다리가 썩기 전에는 안 해주는 건데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데 하지정맥류가 왜 그렇게 방치가 됐냐면 아프질 않아. 통증이 없으니까 이제 요즘에는 이제 하지정맥류가 있다고 많이 알려져서 했는데 와서 보면은 정맥류는 없는데 무릎 관절염이 있어서 아픈 경우, 그다음에 아킬레스 건염이 있다든지 족저근막염 있잖아요. 다리 발부 아픈 거, 그다음에 좌골신 경통, 허리 디스크 이거 하고 확실히 구분을 해서 이제 치료를 해야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겠는데요. 네, 무릎 관절염인 줄 알고 갔는데, 하지정맥류다 그렇게 발견된 경우가 있어요. 정형외과하고도 뭐 같이 협진들이 많이 잘 되니까. 근데 무릎이 부었는데 별로 안 아프다. 그럼 한번 하지정맥류도 의심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시술 치료가 재발이 잘 된다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실제로 좀 어느 정도 재발이 재발률은 이제 그 이 의사들의 진단 기술과 그다음 치료법 선정에서 이제 좌우가 많이 되는데요. 네네. 뭐 저 같은 경우 4만 케이스 중에서 0.1% 정도 재발이 좀 됐고 그거를 치료를 할 때 이 나무 뿌리 줄기하고 똑같아요. 이 정맥이 그래서 한 군데만 치료하면 재발돼요. 그 줄기를 시스템으로 다 잡아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재발이 거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한 군데 두 군데 정도 이렇게 살짝 하면 재발되죠. 금방 없어지긴 하겠지만 다시 원 뿌리 그러니까 판막 중에서 가장 중요한 튼튼한 판막이 망가졌는데 그건 내버려두고 겉에 튀어나온 거 우동발 라면발만 없애버리면 100% 재발하죠. 자, 요즘 그 뭐 줄기세포 뭐 그런 신치료요법이 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지정맥류 같은 경우 그런 류의 새로운 치료 이런 게 좀 도입되나요? 어떻습니까? 하지정맥류 부분에서는 줄기세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지금까지 개발된 방법들이 너무 많고 저희 치료법 종류가 많아서 거의 완벽하게 거의 95% 이상 완치가 되기 때문에 줄기세포는 이제 난치병이나 불치병으로 갈 때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해도 안 될 때 이제 쓰는 게 줄기세포 치료인데요. 그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뭐 거의 완벽하게 다들 잘들 하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 가장 치료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 아, 제 기억에 남는 환자는 다리가 양쪽이 다 썩어서 오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에요? 한국 사람인가요? 네, 한국 분이고 이제 중국 집의 주방장이시거든요. 주방장이시면 계속 서서 일을 하시고 그 뜨거운 열기, 그 화덕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중국 집은요. 그리고 계속 기름을 튀기면서 서서 하시니까 습한 데다가 서서 일을 하시니까 이제 다리가 썩어서 오신 분인데 그분 치료하고 나서 너무너무 좋아져갖고 그 어머니가 우리 아들 다리 자르지 않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엿을 옛날 엿 있잖아요. 고맙다고 집에서 직접 빚으신 거예요. 엿을 그거를 한 바구니를 보내주셨어요.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선물도 굉장히 정성어리잖아요. 자, 하지정맥류 우리 치료는 사실은 치료도 중요하고 정상도 중요하지만 정말 얘기를 안 하신 게 있었어요. 뭐요? 하지정맥류 안 생기는 법. 아, 예방하는 법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제 하지정맥류가 안 생기게 하려면은 사실은 이제 유전적인 성향도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래서 이 판막이 튼튼해지려면 수시로 이제 우리 뭐 흔히 건강 수칙 있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운동 해주고 너무 무리하게 오래 서 있지 말고 그리고 조금 기미가 보이면 정맥류 전문 스타킹을 좀 신어주시고 그다음에 야채나 과일을 많이 드셔서 판막을 튼튼하게 하시는 게 제일 좋고. 정맥의 판맥에 판막을 좀 특히 호르몬 치료 받으신 분들 많고요. 특히 자궁에 이제 그 근종이 있으신 분들이 정맥류가 많이 생기는 게 자궁 근종에서 계속 그 여성 호르몬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궁 근종이 혹시 있으세요? 꼭 물어봐요, 저는. 신기하다. 특히 이제 유전적으로 이렇게 생기는 집안이 있단 말이신데 그런 집안에서 하필 그 사람이 약사고 약국에서 계속 일하는 사람이다 했을 때 일은 계속 해야 되겠고 그런데 하지정맥류는 생길 것 같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스타킹 신는 게 좋고요. 하지정맥류 스타킹은 그 특수 스타킹인데요. 발목 있는 데서 굉장히 쫙 조여주고 위로 올라서 느슨해져요. 그래서 피를 올려주는 거를 도와주기 때문에 정맥류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하지정맥류 전문 병원에 가면 네네. 다 구입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혹시 뭐 이렇게 다리를 뭐죠? 네, 스트레칭하는 그런 근육 펌프 재미가? 근육 네네. 펌프 운동이라 그래서 발목을 네네. 이렇게 앉은 자세에서 발목을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은 장딴지 근육이 제2의 심장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펌프 운동으로 해주면 이 밑에 고였던 정맥피가 쭉쭉 잘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발을 이런 발가락 식으로 위로 올리는 발목을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좋고요. 네네. 근데 옛날에 어르신들이 보면 혼나죠. 쟤는 왜 발을 저렇게 덜덜덜 올렸어? 근데 그건 혈액순환에는 도움. 발들다는 게 혈액순환에 도움 됩니까? 옛날에 그랬잖아. 할아버지 발 떨지 마! 복 나가!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혈액순환에는 도움이 됩니다. 와 이게 대박이네. 이제 계단을 이렇게 일하시다 보면 잠깐 쉬는 시간에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운동도 도움이 많이 되세요. 네. 그래서 환자가 안 오면 어떡하지? 예방을 위해서 뭐, 월 환자는 오는 거죠? 네, 그러면 네네. 제가 다시 성형외과 성형수술을 해야 되겠죠. 어? 심한 느낌 많네요. 네, 아유, 저 정도 네. 심하죠. 네. 네. 아, 이게 3단계밖에 안 됩니까? 그렇게 심한데? 네, 네. 네. 오기는 굵기가 엄청나네. 정도 되죠. 예. 아. 저 저렇게 두드러지게 커진 거는 저 안에 있는 판막이 문제인가 아니면 아래 위에 판막이 문제? 대부분은 이제 그 자리에 그 자리 커진 자리에가 망가진 경우가 한 80% 되고요. 그 위에서 흘러내려온 경우도 꽤 많습니다. 네네. 하여간 보기는 흉하네요. 네. 고치긴 고쳐야 되겠다. 네네. 근데 옛날에는 선생님 말씀대로 소득이 나쁠 때는 병으로 앉혔기 때문에 치료를 안 하다가 모내기 할 때 저런 게 있으면은 동네 어르신들이 뭐라 그러냐 쟤는 모내기 열심히 하고 일을 잘해갖고 저렇게 힘줄이 튀어나온 거야 그래서 힘줄이라고도 얘기를 했었어요. 힘줄 힘줄을 네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네 선생님 대충 네. 정리가 되셨으면 네네네 이제 메디컬 핫 이슈를 할 건데요. 네네 계속 같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네 오늘